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 증상 관리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증상 중에서 전구기 증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증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때 하나가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전구기 강의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조현병에 대한 조현병의 활성기와 그리고 회복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조울증의 활성기와 회복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전구기에 대한 거 알아야 되고, 활성기에 대한 거 알아야 되고, 회복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보면은, 전문가들이나 유튜브 같은 데에도 강의가 올라올 때 보면 주로 표면적 양상만 이야기해요. 그것도 흔히 보면 이 활성기에 표면적인 증상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다섯 가지 조현병의 다섯 가지 증상에서 환각, 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그 다음에 조울증에서는 조증 증상, 울증 증상, 흔히 이것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활성기 증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게 전구기 증상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병을 이제 그 뭐죠?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기 증상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회복기에도 증상이 완전히 없느냐 하면 뭐 깔끔하게 완전히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회복기에도 우리가 잔여 증상이라고 해서 약간의 증상들이 남아있고, 또 특히나 회복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전구기 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어서 회복기 때 계속 그거 가지고 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기 때는 전구기 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가지고만 씨름할 뿐만 아니라 활성기 때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씨름을 하고 있고, 그런 시기죠. 그래서 아무튼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특히 우리가 지금 미국식 그 뭐라 그러나 미국식의 조류를 따르고 있어서도 더더욱 경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의 주관적인 경험이 어떠냐. 과연 그런 문제를 보일 때 주관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활성기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환청을 들을 때에 그의 주관적 경험은 어떠냐? 망상을 할 때에 그의 주관적 경험은 어떠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또 와해된 언어를 보일 때에는 주관적으로 과연 진짜 정신이 없는, 뭐 아무 판단이 없는 거냐, 아니면 어떤 거냐, 이런 건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활성기 증상만이 아니라 전구기에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 예를 들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을 피한다. 사람들을 피할 때 그의 심리는 어떤 것이냐. 학교를 안 갈라 한다. 학교를 안 갈라 할때 그의 심리는 어떤 것이냐. 이런 그의 주관적 경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상과 관련해서 증상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될게 대처 방법을 공부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도 강의가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가들이 교육시키는 방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그냥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와라, 그약 먹어라,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증상이 올라올 때, 예를 활성기 증상이 올라, 환청이 올 때, 망상이 왔을 때, 약 먹는 거 말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은 뭐냐?
또 가족이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환청과 망상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환청과 망상이 약 먹어서 떨어져 주면 좋은데 약 먹고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환청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20% 정도는 약 먹고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약 먹고 안 떨어질 때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전문가들이 또 그다음에 약을 먹어주면 좋지만 죽어도 약을 안 먹으려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게 있어야지 되죠. 망상도 마찬가지고 약만 먹고 떨어져 주면 좋지만 망상은 더더욱 환청보다도 약만 가지고 안 떨어지는 경우가 더더욱 많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음성 증상은 약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음성 증상이 약 가지고 안 되면 전문가들이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건 뭐고 본인이 할수 있는 건 뭐고 가족이 할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전구기 증상도 마찬가지. 전구기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확 이렇게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와해되는 언어나 이런 걸 보이지 않더라도 전구기 때는 흔히 본인이 불안해하고 또는 어떤 뭐죠? 자꾸 고립되고 침울한 모습을 보이고 뭐 등등 경우에 따라 학교를 안 갈라 하고 전학을 시켜달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전구기 때. 또 스스로 환자 스스로는 이런 전구기 증상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전구기 증상은 특히나 우리가 병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전구기 증상을 사람들이 잘 탐지도 못해낼 뿐더러 분명히 있어도 못 알아차리고 지나간다는 거죠. 탐지도 못해낼 뿐더러 탐지를 해낸다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그냥 발병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한번 발병한 사람은 자신의 이 전구기 증상, 전구기라고 하는 게 처음 발병할 때만 전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한번 항상 활성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발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나면서 또다시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재발의 위험을 보이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몇 번씩이나 그런 고비가 있거든요. 세월이 수년간에 걸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간에 걸쳐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재발의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구기가 있는 거예요. 발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구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비유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과 같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가 오려고 하늘에 구름이 끼면은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우리가 장독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처럼 장독대가 있던 시기에는 다 장독대 뚜껑을 다 덮어야지 되는 거고 빨래 밖에 옛날엔 밖에 다 빨래 널던 시절에는 비가 올라오면 빨래 다 걷어들여야지 되는 거고 뭐 그다음에 밖또 우산 같은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증상이 이제 뭔가 조짐이 좀안 좋을 때 그걸 미리 알아차리게 되면 그 우리가 재발 조짐이라고도 하고 재발 경고 신호라고도 하고 또는 그걸 전구기 증상이라고 하고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간단한 조치. 조치는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해요. 크게 보자면 한세 가지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는 무조건 일시적으로 약을 높여야죠. 하나는 무조건 일시적으로 약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비상약을 항상 받아둬라.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그래서 조금 자기가 조짐이 안 좋다 싶을 때는 비상약을 추가로 먹도록 해라. 비상약이 만약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약에 약두봉 먹어라. 뭐 이틀치 한꺼번에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이틀 3일만 용량을 증량시켜줘도 올라가던 게 다운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발의 위험이 보이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약의 용량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무조건 하고 잠푹 자는 거.
여한 수를 쓰더라도 잠을 푹 자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이 안 되면 수면제, 약 먹는 약 이외에도 먹는 약 먹고도 잠을 못 잔다. 그럼 수면제를 추가로 더 먹여서라도 무조건 재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경우에도 겪어보니까 이게 그 내가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시기에는 수면제 5달, 6달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건 뭐 수면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약이나 수면제 가지고 약을 세게 먹고 수면제까지 더 먹고 해도 정신이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시 자다가 깨고. 왜 그러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줘야 되느냐?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죠. 마음을 편안하게, 푸근하게 안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재발이 오려고 위험한 시기에 자기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엄마하고 관계가 좋으면 애가 엄마 옆에만 오면 살았다 싶어서 잠을 못 자던 애가 그래도 엄마 옆에서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친척이든 친구든 상담자든 누구든지 간에 집에서는 그렇게 불안했는데 경우에 따른 상담자하고 관계가 좋으면 상담실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상담실에 와서 몇 시간씩 자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못 자던 애들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전에 제가 지금은 쉼터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전에 간간이 한 몇 년씩 제가 쉼터를 운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저를 따르는 친구들은 재발 위기가 왔을 때 막 자기가 집에서 너무 힘들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 엄마하고 대판 싸웠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있고 싶지 않고 갈 데는 없고 그러면은 진보딸이 싸질머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들이서 잘 수 있는 방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애들이 저를 따르던 애들은 제 옆에 와서 2, 3일만 있으면 애들이 재발하려고 올라오다 막 쑥 내려가요. 그럼 그 시기 동안에 제가 뭐 별도로 해주느냐. 걔들 와도 제가 신경 써줄 수가 없어요. 저는 맨날 앉아서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고 재물을 해야 되고 그냥 오면은 그냥 만나 반겨주고 그냥 편하게 이 공간 안에서 네 뭐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해라 이래 하고 잠시 잠깐 제가 담배 피울 때라든지 짬날 때 그냥 몇 마디씩 이야기 나눠주고 근데 그것만 해도 본인은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때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좋아서 엄마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또는 누군가의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할 때 마음이 푸근해지는 원리가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발 위기가 돼서 저한테 쫓아왔을 때 애들이 아주 험악한 모습을 보이고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이고 하더라도 제가 보고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걸 워낙 많이 보니까 아 저거 지금 어떻구나 하고 상태를 뻔히 아니까 제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상황 봐서 정이 안 되겠다 싶으면 네 지금 입원하는 게 좋겠다 라든지 제가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이 안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지도 옆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발하려고 애가 막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도 엄마가 마음이 느긋하고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를 안심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 경우에 그렇게 못하는 게 애가 막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든지 막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뭐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인다. 흔히 불안해하든지 아니면은 난폭해져서 막 별거 아닌 것 같이 계속 막 화내고 막 해서 해지든지 등등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엄마들이 제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마들이 막 마음이 불안해서 절절 매거든요. 막 애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막 계속 엄마들이 막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엄마가 불안해서 또는 엄마가 내가 화낸다고 엄마가 같이 화나서
그런 모습을 애들이 보면 그 옆에서 자기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죠. 엄마의 표정이 편안하고, 엄마의 음성이 편안하고, 자기가 막 불안해하던 화를 내던 간에 엄마가 한결같아야. 그러면 내가 혼자 씩씩거리다가 5분, 10분 되면 내 마음이 가라앉을 텐데, 엄마가 같이 화를 낸다, 뭐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못 가라앉는 거죠. 자꾸 더 올라가는 거죠. 내가 막 불안해하는데,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더 불안하고 막 무슨 겁이 나가지고 막 난리를 쳐댄다. 그러면 애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떤 상황이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호자분들이 때때로 이제 급해서 저한테나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 요청하는 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전화 상담 급하게 요청들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다행히 상담이 잘 되면 상담을 통해서도 막 어머님의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애를 편하게 대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이, 부모님께서 먼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이제 부모님 마음이 막 그렇게 불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재발에 대해서 지나치게 겁을 내서 그래요. 재발하면 큰일 난다 해서 재발하려고 조짐만 보이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아무튼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자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전구기 증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재발 경고 신호이고 재발 조짐이고 한 것인데,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근데 이게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 강의를 쭉 듣고 본인 스스로도 나의 전구기 증상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우리 애의 전구기 증상이 뭐지 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분들로만도 알 수 없고 본인으로만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우리 애의 전구기 증상이 어떤 건가 적어도 한 네다섯 개는 딱 짚고 있어야지 되죠. 본인도 나의 전구기 증상이 어떤 건가 적어도 네다섯 개 딱 짚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빨리 알아차릴 수 있죠. 근데 요 전구기 증상을, 그러니까 각자가 개인적으로 찾아내서 대비를 하는 요 방법, 그리고 앞에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막 힘들 때 어떻게 조치할 거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약 증량하는 것, 또 하나가 잠 푹 자는 것, 또 하나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요 세 가지입니다. 하는 요게 위기 관리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전구기 증상 내지는 재발 경고 신호를 탐지해내는, 그거를 각 개인마다 자신의 재발 경고 신호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서 딱 미리 종이에다가 딱 써둬야 돼요. 요런 방법들이 이제 그 재발 그 경고 신호 탐지 방법인데, 요런 방법도 역시 위기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위기 관리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폭력적인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 위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구기 증상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가서 위기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현병 증상, 활성기 증상에 들어가고, 강의 순서를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증상과 관련해서 들려는 하나의 말씀이, 증상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어떻게, 전문가의 대처 방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치료 방법이에요. 결국 치료법은 뭐냐 하는 것이죠. 또는 상담자 같으면 그때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전문가의 대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만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제 강의에서 제가 제일 역점을 두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족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당사자 본인에게 교육을 시키느냐,
왜 가족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 본인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약에만 의지하고 전문가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병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당사자,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환자 본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키를, 내가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하는 키는 당사자 본인이 쥐고 있어요. 내가 어느 만큼 될 거냐 하는 것도 당사자 본인이 키를 쥐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오히려 발병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살수 있고,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냐 하는 키를 당사자 본인이 쥐고 있다고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발병 이전보다 더 나아지죠.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발병 이전의 삶이 본인에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그 삶보다는 나은 삶이 돼야 되죠.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 그러니까, 이 키를 당사자 본인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 힘이 그 다음 중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 전문가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전문가가 일을 할수 있다면 가족이 할수 있는 게 10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노력해야 되고, 가족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전문가한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약에만 의지하고 전문가한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족이 할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단지 증상이 이러이런 거다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고.